안 됐으면 여기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빨리 강수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아유, 안녕하세요, 부장님. 처음 뵙겠어요. 처음 뵙겠어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아이고, 왜 너구나이야, 니. 공식이적이죠. 괜찮으니까. 네. 입만해도 했으니까 줄을 한번 놔볼까요? 줄은 달려드려요. 그치. 근데 절대로 가까이 못 가요. 줄을 한번 놔볼까요? 예. 네. 줄을 한번 놔볼까요? 예. 네. 줄을 한번 놔볼까요? 예. 네. 놓으세요. 아니요. 괜찮아요. 놔보시죠. 한 있습니다. 색깔이 뭐 갈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고 색깔이 되게 오묘해요. 내가 싫어? 뿅! 나 어디 가려고 그래 너? 너 이게 잡히니까 좀 당황스럽구나니. 예, 알겠어. 알겠어. 아이고, 겁은 또 있어가지고 오줌을 싸네. 있어봐. 이게 오줌이 아니라 항문낭이구나. 항문낭? 괜찮아. 너 입마개까지 해가지고 겁도 안 난다, 야. 긴장하면 항문낭이 딱 터지는 애들이 있어요. 지금 긴장해가지고 항문낭이 터진 거야. 이게 항문낭이에요. 괜찮아. 네가 지금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한 거야. 알려줄게. 알려주면 되지, 뭐. 응? 왜 이렇게 해가지고? 가만히 있고? 괜찮아, 나도 생각해. 너 아직도 긴장되지, 너? 어. 내가 막 만지지 않을게. 응? 어? 막 만지지 않을게. 그렇지, 냄새부터. 어. 그저, 이제 뭐 소독약 냄새 난다, 그지? 우선은 뭐 요 정도는 했으니까,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. 네. 보겠습니다. 실례할게요. 어? 근데 내가 볼 때는 의외로 훈련이 속도가 빨라질 것 같아. 저 지금? 제가 그렇게 악질적인 그런 걸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걔는 그냥 자기 방어하는 그런 느낌인가? 저 맞아. 제가 우선은 뭐 저 손님이니까 네. 친구한테 뭐 그렇게 뭐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게요. 한 요 정도에서 이렇게 좀 서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두 분 중에 한 분, 엄마한테 간 걸 보니까 아마 엄마가 제일 좀 의지가 되는 사람인가 봐요. 저한테 많이. 그래요? 아, 우리 저 윤마기를 먼저 풀러볼까요? 풀러주라고요? 예, 지금 풀러보고요. 또 필요시 또 할게요.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 윤마기를 또 익숙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네. 네. 앉으시죠. 네. 이야기 한번 해보죠. 앉으시죠. 네. 예. 제가 저기 저 우리 사전 영상을 좀 봤어요. 네. 좀 기본적으로 뭐 부러울 만큼 화목한 집인 것 같아요. 네. 저 영상에서는 엄마하고 아빠더라고요. 네. 네. 아빠가 맛있는 거 해준대. 봉식이 엄마잖아요. 저희 부부한테는 정말 아들 같은 존재. 없어서는 안 돼. 부부자님, 우리 저 봉식이 사랑하죠. 네. 정말 이 친구가 행복하기를 바래요? 네. 진심이에요? 네. 그럼 이 친구는 개예요, 사람이에요? 개죠. 그렇죠. 그러면 개로 존중받아야 돼. 정말 내 자식이라면 더 꾸짖고 신경 써서 버티고 싸워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 가르쳐줄 텐데 자식처럼 사랑한다라는 말이 좀 다르게 변질된 것 같아요. 저도 반려견을 너무 사랑하고 꽤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훨씬 더 규칙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게 이제 부족하게 되면 지금처럼 저렇게 사회성도 없고 누구하고도 친구도 못 되고 보호자님이 있을 때는 조금 더 괄괄거리고 보호자님이 없으면은 소극적인 뭐 편하게 말하면 그냥 찌질이가 되는 거예요. 저기 봐봐. 계속 만지고 있지?
저런 게 안 좋은 거야. 계속 만져주는 게. 너를 누군가가 계속 만져봐봐. 좋겠니? 저요?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. 아니야. 저는 이런 친구들을 많이 이제 접하거든요. 그러면 교육 방법이 굉장히 단순해요. 어떻게 단순하냐면 보호자님이 지금까지 주던 것을 멈춰야 돼요. 먼저 여기서 제가 이 친구한테 혹여나 압박을 한다면은 그 압박은 줄을 드는 거나 혹여나 이 친구가 제 발등이나 정강이나 이쪽을 이제 달려들 때 발을 밀어서 이 친구를 밀쳐내는 거 아마 그 정도 안에서 제가 방어를 할 것 같고요. 자, 먼저 이것부터 하죠. 이 친구를 바닥에 내리세요. 괜찮아요? 네. 괜찮아요? 네. 아, 저거. 줄래? 저거. 괜찮아요? 네. 줄 놓으세요. 괜찮아요? 줄 놓으세요. 이제 이 포지션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. 이 친구가 굉장히 아끼고 좋아하는 또 이 친구의 비밀 언덕이었던 두 분을 등지고 그곳에 못 가게 하는 딱 이 상황을 연출을 많이 해요. 이 친구들보다 훨씬 더 크거나 위협적이거나 근육이 더 많은 친구들을 대했던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을 예측하고 있어요. 그리고 지금 이때 우리 보호자님들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있어요. 보통 이런 상황에서 이 친구가 힘든 거에 곱하기 3 정도를 보호자님들이 힘들어해요. 왜냐면 지금 이 친구를 보세요. 자신만만해 하면서 핵클럽이 된 등털을 보이고 있다가 지금 저라고 하는 사람을 마주할 때에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죠. 근데 이런 모습을 본 보호자들은 피눈물이 나죠.